날씨도 더운데 입맛도 없고 밥하기도 귀찮다면 오늘은 간단하고 맛있는 거 만들어 보실래요? 메밀면은 건면 또는 생면으로 준비하면 되는데 저는 생면으로 2인분 분량 준비했답니다. 준비한 메밀면은 끓는 물에 넣고 잘 풀어가며 약 3분 30초 정도 삶아주세요. 이렇게 삶은 메밀면은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해주고 통깨는 그냥 먹는 것보다 적당히 으깨주면 훨씬 고소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숟가락으로 으깨주면 놀랍게도 아무 변화가 없답니다. 절구나 나무 조리 도구를 활용해서 적당히 빻아주세요. 깨끗이 씻은 깻잎은 송송 채썰어 준비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념을 해볼게요. 2인분 기준으로 들기름 3스푼에서 4스푼 정도 넣고 한번 섞어줍니다. 여기에 진간장 2스푼, 쯔유 2스푼, 매실청 1스푼을 넣고 조물조물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은 뒤 간을 한번 보고 입맛에 맞다면 이제 그릇에 담아 맛있게 드셔보세요. 돌돌 말아 그릇에 담아주고 깨도 솔솔 뿌려줍니다. 무순이나 쪽파를 올려도 좋지만 깻잎을 넣으면 향이 더욱 좋아 더욱 맛있더라고요. 김밥용 김도 바삭하게 구워 잘게 잘라 올려주면 오늘의 간단 요리 들기름 막국수가 완성이랍니다. 만들기도 간단한데 고소한 맛에 자꾸만 생각나게 만드는 오늘의 간편 요리. 정말 맛있으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진 찍다 좀 불었지? 맛있는데? 맛있어? 응. 괜찮지? 응. 먹자. 여기 지금 자고. 고소해. 먹자. 맛있다. 맛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